그 마당이라는 의미가 농악에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. 무대가 아니잖아요. 마당에서 풍물꾼들이 연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춤, 그 다음에 어떤 음악, 기교, 그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연희를 한다라는 것을 관중에게 보여주는 그 기본적인 틀그림이 있지만 그 틀그림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자기 기량들을 발휘하면서 그 이제 놀 수 있는 게 우리 농악입니다. 평소에는 공연에 이제 진행을 맡죠. 가락을 주고 그 준 가락을 다시 받고 뱅가리가 판을 이끌어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북이나 징 같은 악기가 이제 그 큰 틀그리를 저희들 흔히 기둥을 세운다고 하는데 큰 흐름을 잡아갑니다. 장구는 기둥을 세운 안에서 그 사이를 메꿔주는 그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장구입니다. 순간적으로 소리가 딱 서로 맞아서 소리뿐만 아니고 마음이 맞아서 진짜 신명이 막 일어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.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가장 예술이 이제 발달한 그런 시기였거든요. 큰 아들도 농악해라, 작은 아들도 농악해라, 큰 아들 옆집의 친구도 농악해라 이래가지고 아미동이라는 지역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같이 농악을 해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되어 오던 농악입니다.
거기에 제일 앞장을 서서 한 분이 이제 저의 부친 이명철 씨라고 합니다. 아버님이 이제 농악을 하다 보면 없이 사니까 기장이나 뭐 저 멀리 바닷가에 가면 지신을 많이 봤거든요. 두 달, 세 달 보통 그렇게 갔다 오시더라고. 참 답답하더라 나는. 그래서 내가 농악을 하다 보니까 아하, 아버지 마음을 좀 알겠어요.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. 왜냐하면 전통을 위해서는 몸도 가리지 않고 저렇게 하시는구나. 이렇게 참 나도 좀 몸소 느꼈죠. 농악을 직업으로 하는 농악단이었는데, 그래서 경기가 발달해서 뭐 각 악기마다 공연을 통한 수입을 가져갔기 때문에 경기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농악입니다. 어릴 때부터 농악을 되게 좋아했었고, 학교 갔다가 농악 소리 들리면 막 심장이 막 두근거려가지고 막 뛰어가서 농악을 보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로 농악 보면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뛰고 하거든요. 농악은 딴 음악과 다르게 마음의 어떤 원초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어디서 인터뷰를 한번 했어요. 농악을 왜 하느냐. 질문이 그거였는데, 그때 제 대답이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해야 이어지고, 예, 또 거기에서 또 우리 전통 문화가 또 살아남고, 그러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대답한 이제 기억이 납니다. 영원히 발전하고 영원히 나가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. 영혼이 남는 거지. 영혼이 또 계승해야 되는 거고.